저희가 말이죠. 이렇게 그 커피 프린스 복장을 저희가 하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럴싸한데. 이거 왜 자꾸 뜯어져 이거? 살쪘으니까. 그런 걸 왜 웃어요? 아 웃을 이렇게 다 하고 있지. 아유 웃겨요? 나 작은 거 줘서 그래 작은 거. 오늘 제일 웃기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 자판기. 커피 자판기도 이 사실은 전기로 또 그 가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해서 커피를 저희가 직접 한 분씩 안에 들어가서 말도 안 돼 진짜요? 이거 대체 에너지랑 상관이 없잖아요. 아니,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. 이게 풍력입니까 그럼? 아니죠. 인력, 수력입니까? 인력이고 체력. 예, 그렇죠. 이게 무슨 대체 에너지입니까? 체력. 저희가 대체를 하잖아요. 판단력. 과연 이 커피 자판기를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탔을 때 이게 정말 전기로 가동이 되는 실제 그 머신과 비교해서 얼마나 오, 예! 진짜 무한도전이네요. 그러네요. 와우. 예, 했다 사람들 막. 저걸 다 열고 저러고 계시면은 지금 아 뭐하는데 답답이다 진짜 아 참 답답합니다 형님 먼저 준비를 좀 해달래요 형님 그럼 제가 잽싸게 받아갖고 형님 주는 대로 제가 대결 할게요 오시네요 오십니다 오십니다 진짜 자, 진짜 진짜 자 지금 아직 누르지 않았어요 지금 뭘 누르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자꾸 돈 준다. 돈을 자꾸 주지 마시고 저 동철씨 당황하지 마시고 돈을 자꾸 주지 마세요.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커피가 나왔습니다. 잔돈 200원 드리겠습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어 진짜로 믿고 계시죠? 네, 예, 예. 맛있게 드십시오. 어떤 음료수를 드시겠습니까? 밀크 두 잔이요. 감사합니다.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믿고 계신 거죠 지금. 저 아까 사신 분은 세상 좋아졌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컵. 오. 탤런트 조사. 탤런트. 손님.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물 묻혀 먹는다. 물 묻혀? 알겠습니다. 오, 이거 내 왜 이러니? 율, 무, 자, 이렇게 해야죠. 오, 신기해, 신기해. 김영천 선수님 아니야? 어, 맞아, 맞아. 율 묻혀 곧 민우차야, 야!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
시요. 이 안에 사람이니? 드디어 주문하신 율무차가 나왔습니다. 어머, 맛있게 드십시오. 야, 이게 왜 이러니? 아유, 무서워 죽겠네. 이거 좀 꺼내줘봐, 니가. 꺼내줘봐, 나 이 안에 손이 확 잠들릴 것 같아. 왜요? 응. 어이! 아닌데? 안 나오네. 선배님, 맛있게 드십시오. 김영자, 파이팅. 스파루차. 이거 뭐지? 너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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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느낌이에요. 괜찮습니까? 선배님 괜찮으세요? 예. 괜찮... 죄송합니다. 아, 저희가 가지고 여기 좀 특집을 하고 있어가지고요. 오, 얘는 사람이 나올 때 어쩌던 것 같은데. 네네네, 죄송합니다. 잠깐만, 맛이 괜찮나요, 선배님? 그냥 그런데. 그냥 약하게. 너무 진하게 차드릴게요. 깜짝이야. 정말 대체 에너지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이죠. 고맙다, 고맙다. 오셨다. 드디어 김영자 선배님 오셨습니다. 오셨습니다. 어머나. 어떤 음료수를 드시겠습니까? 어, 놀래라. 어떤 음료수를 드시겠습니까? 어머, 놀래라. 빨리 얘기 안 하니까 반응됐다 이거지. 네. 돈 도로 나왔어? 네. 도로 나왔네. 이거 안 되나 봐요. 도장 안 돼. 나 지금 금방 뽑았거든. 여기 있잖아, 율무차를 넣어야지. 나 밀크 커피 넣어야지. 김혁자 선배님께서 저희 바람을 잡고 방금 도와주고 계십니다. 오케이. 이거 기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? 이거 다 들어가. 되게 맛있다. 어떤 음료수를 드시겠습니까? 이거 저분 목소리 같은데? 율무차를 선택하셨습니다. 말하는 거 아니잖아.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밀크 커피.
알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띠리디리 하셔야죠. 박명수 띠리디리 하셔야죠.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저 소리 나는데. 박원 씨. 아 제발 그만 손 좀. 지금 그 박명수 씨가 굉장히 좀 조금 잘했어요. 박수 한번 드릴까요? 완벽했어. 이거 손으로 잡고 계세요.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김태호 PD도 굉장히 흡족해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럼 자, 이제 저희는 좀 마무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지금 화장실에서 좀 안 오고 커피 피니스 저희 이 무한도전을 위해서 커피 리그에 함께해주신 그 우리 또 많은 동료 선후배 우리 그 연예자분들 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계속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고 대체로 지금 아직은 손님이 많이 안 계시지만 박문 씨 그 오실 때까지 그 무자차를 조금 이렇게 마련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모르니까 율무차라든가요? 굉장히 왔어요. 지금 굉장히 빠르니까 걱정이 왔어요. 박문 씨 정말 그 이곳에 보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. 드시겠습니까?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그러면 똑똑하고 나 김도양이야 이렇게 선배님 얘기를 하신 다음에 커피 한 잔 타봐 이렇게 그냥 예. 아 그럼 되면 손님 오셨습니다. 손님 오셨습니다.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밀크 커피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신기하네 음악도 나오네. 아 이제 나왔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나 선배 김도양인데 커피 한 잔만 줘. 돈을 넣어주십시오. 돈을 넣으라고? 어찌다 넣어. 이거 작용을 안 해. 돈을 넣으십시오. 야 선배라니까 밀크커피 한 잔만 줘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왜 안 나와? 조금만 기다리세요.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지금 이게 누구를 막는 거 같아. 혼자 뭐 하는 거야? 아니 혼자 뭐 하는 거야? 혼자 뭐 하는 거야? 아 여기요. 나 올려. 아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? 나 올려.
전다포야. 아니 선배님이 그런 거 짜내는 거 같아. 진짜. 와, 막 화를 낸다. 불을 좀 넣으세요. 오, 잘한다. 아, 이제 불을 조금 더 넣으세요. 네. 아니, 교수님 좀 모으는 거야? 진짜 형 뭐 하는 거야, 지금? 미안합니다, 이래야 돼. 빈쩍 오피스텔 얻으셨어요? 예, 박강사나 잘해, 이건. 선배님, 맛은 어떻습니까? 한번 드셔보세요. 아유, 웃겨라. 아이고. 아유, 이 음식을 어떻게 장사해? 저 다시 한번 드렸어요. 선배님, 저희 그, 저희에게 또 이렇게 큰 즐거움 주시면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.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